클럽의 온게임 네스타리그 A조 개막전 경기입니다. 임요환 선수와 박태민 선수의 대결. 자, 임요환 선수입니다. 환상의 테란, 한빛소프트의 온게임 네스타리그의 우승자,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졌던 라스트 V 1.07의 승리자. 참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쵸, 예. 신예 박태민. 그러나 지난해 뭐 제대로 된 그런 세계대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WCGC의 우승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18세, 아직 고등학생, 그러나 스타크래프트 실력만큼은 이글대로 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개막전 경기에서 승리를 따낼 것인지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임요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요환 선수의 진영 한시 테란입니다. 그리고 박태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태민 선수의 진영 11시. 자, 이 라그나로크라는 맵이 아직 생소한데요. 맵이 생소한 상황에서 두 선수의 진영이 1시와 11시 이렇게 일직선 상황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비교적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 맵이 이제 가까운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렇죠? 더 가깝습니다. 네. 예, 굉장히 가까운 편이라 갖고 박태민 선수가 예, 한번 도박적으로 부드러운 발업 저글링 같은 거를 해봤을 때 임요환 선수가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예, 천하의 임요환이라도 어느 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거리라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맵은요, 대각선으로 걸리지 않은 다음에는 러쉬 거리가 상당히 짧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임요환 선수가 예, 서플라이즈 코스를 저기다 짓는 이유는요, 이 라그나로크가 러쉬 거리가 짧다는 점이 있지만 본진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테란의 입장에서는 드랍십을 하기가 용이하고요. 저그 입장에서는 어떤 러커 드랍 때문인지 예, 그 미니맵의 활용이네요, 지금. 네. 아, 예, 그런 것도 있고 임요환 선수가 굉장히 그 여우 같은 선수인 게 말이죠. 경기 전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온 적들이 대충 보면요. 아, 이 선수는 이 맵에서 오늘은 이런 거는 절대 안 할 거야. 예, 요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보통 나와요. 그리고 네. 예, 그렇게 상대방의 어떤 전략 같은 걸 추측한 거를 아, 지금 임요환 선수가 예, 박태민 선수의 심리전에 조금 말렸네요. 예, 근데 그 러쉬거리가 가까워서 예전 같으면 패치전이라면 뭐 구두로 발업 저글링 이후에 러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개방형 맵도 아니고 좁은 길목을 통과해야 된다는 점. 스포닝 풀의 가격 상승 때문에 구두로 막걸리조차도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네. 아, 임요환 선수가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구두로 같은 걸 해보면은 임요환 선수도 크게 타격을 입을 거였는데 충분히 입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박태민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2드론 정도를 했어요. 12드론에 스퍼닝을 했는데 임요환 선수가 이런 겁니다. 박태민 선수가 이 맵에서 9드론 절대 할 리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입구를 막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요환 선수가 그 이 박태민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오버로드를 보낸 다음에 방향을 바꿔갖고 예, 임요환 선수 그 저 지역으로 이제 한시 지역으로 오버로드가 이동했지 않습니까? 임요환 선수의 SCP가 그걸 보고 11시 쪽으로 안 가고 7시 쪽을 먼저 정찰을 했어요. 자, 저글링 달려갑니다. 임요환 선수 입구, 자, 지금 완벽하게 막혀있는 상태인가요? 예, 저글링도 못 들어가죠, 이러면. 네. 아, 예, SCP가 아니라면은 예. 저 사이로 저글링은 통과를 하는데 SCP를 머림과 함께 홀드를 시켜두면은 예, 통과가 힘듭니다. 자, 박태민 선수 입구 쪽에서 골파, 아, 저글링 하나 희생을 시키는데요. 네, 지금 박태민 선수는 혹시나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앞에서 머뭇거린 것 같은데요. 네. 와, 진짜 이 박태민 선수가 그냥 아주 도박적으로 빠른 저글링 러쉬를 해봤었으면은 예, 입구를 막고 있는 테라는 그 예, 입구 막다가 그거 맞으면 아주 크게 당할 수도 사실이 있는데 예. 보십시오. 지금 저 입구 아래쪽에 멀티를 했는데 박태민 선수만이죠. 그 저 멀티 지역이 상대편의 메인 베이스 언덕하고 거의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덕 아래쪽에 멀티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의 미네랄들이
그 언덕 쪽으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언덕 위쪽에 메인 베이스의 미네랄들이 또 언덕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네랄 지역 한 군데만 언덕 위에서 수비를 하게 되면 아래 위를 다 수비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테란이나 프로토스가 앞마당을 먹은 상태다. 그런데 본진 베이스에 러커가 약 4기 정도 드랍돼서 벌어오가 되면은 진짜 일꾼들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파괴될 수 있는 네. 예, 그런 여지도 사실 있죠. 자, 임요환 선수의 SCB가 정찰을 왔습니다. 경기 전에 임요환 선수를 만나봤더니 임요환 선수의 드랍쉽 게릴라전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른 선수들에게 좀 알려진 것이 아니냐, 상당히 그 교제를 네.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빙긋 웃더라고요. 아, 지금 그러니까 그 저그 상들의 메카닉을 구사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자, 지금 로보틱스 메카닉 계열로 예예예 팩토리요. 팩토리. 그 예 테란이 입구를 막을 수 있는 맵이라면 저그 상대로 메카닉은 1.07 때도 간혹 쓰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 김대건 선수 같은 경우는 예, 빠른 러시가 올 개연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로텐 같은 선 못했지만 뭐 라이벌리나 리무타 포스나 이런 맵에서는 항상 입구를 막고 메카닉을 했었거든요. 벌처 나왔습니다. 벌처 내기. 자, 중간 지점에서 저글링과 만났습니다. 예, 벌처가 네. 저글링에게 아주 세죠. 그리고 저글링으로 벌처를 상대하기보다 그 본진 쪽에 성컨 콜로니가 없다면 상당히 힘이 들 수가 있는데요. 벌처 달려갑니다. 러쉬 거리 상당히 짧죠. 성컨 콜로니 지어놨습니다. 아, 저건 무시하고 들어가죠. 무시하고 들어가죠.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예. 성큰 콜로니가 또 폭발형이고 그 벌처는 중형이기 때문에 성큰이 벌처를 쉽게 못 잡죠. 자, 드론 공격. 드론에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드론 수적 수식을 주는데요. 벌처 한 개 파괴됐습니다만 그러나 세 개 벌처가 들어서 남아있습니다. 예, 임요환 선수는 벌처를 통해서 드론도 사냥하고 더군다나 러커가 나오는 타이밍까지 늦출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지금. 네. 예, 과거에 저그를 상대로 이 빠른 예 발업 벌처들이 일꾼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 프리첼베 때였던가요? 그 김동준 선수가 최인규 선수 상대 때 한번 보여줬었죠? 자, 벌처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들어옵니다. 자, 지금 본진으로 올라왔죠? 예. 자, 스파이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글링이 달려갑니다만은 그러나 저글링을 피해서 벌처의 기동성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임요환 선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건가요? 예, 또 저글링들이 또 발업도 안 돼 있네요. 네. 지금 또 아하. 예, 스파이어 또 뮤탈리스가 나온다 치더라도 이제 골리앗으로 또 상대해 준다고요. 아, 예, 또 히드라이스 그렇죠. 아, 예. 여기에 스파이더 마인을 심습니다. 아, 지금 게릴라 전술에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밖에. 와, 못하고 예, 3팩토리까지 가네요. 세 개째 짓고 있어요. 임요환 선수, 자, 히드라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스파이더 마인이 심어져 있는 상태. 예, 지금 스파이더 마인은 드론에게는 그러니까 일꾼 유닛에게는 원래 반응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라바한테는 예, 반응하죠. 그렇죠. 예, 라바에게 반응을 한 모습이었죠. 네. 저그 입장에서 나름대로 답답합니다. 이 라바들이 자꾸 이렇게 예, 마인에 의해서 파괴되면은 그것도 유닛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히드라스크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박태민 선수는 지금 저 초반부터 해처리 숫자를 늘리는 걸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유닛 숫자가 적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은 게릴라 전술을 당했었고 사실 그 메카닉으로 하다 보면 벌처의 스파이더 마인으로 그 러커를 상대하기는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벌처로서 충분히 러커 타이밍을 상당히 늦춰놨죠, 지금 또. 네. 아, 지금 임요환 선수는 박태민 선수의 움직임을 훨이 읽고 있어요. 아, 게다가 지금 골리앗으로 가는데요. 네. 이제는 그 히드라 리스크의 사정거리를 업그레이드 해주더라도 골리앗의 대지 사거리보다 그 짧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어떤 질럿하고도 이제는 싸움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 그 테란이 어떤 프로토스 상대할 때로도 상대가 캐리어가 없다 치더라도 지상률 상대로 골리앗을 자주 섞어줍니다. 그렇죠. 예. 선수의 모습. 심지어는 이 골리앗들이 수가 동일할 때는 몰라도 골리앗이 약간 수가 더 많은 경우라면 드래곤들하고까지도 어느 정도 싸워주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네. 그것이 바로 1.08 패치의 영향이죠. 자, 이제, 야, 그래도 골리앗으로, 왔는데요. 예, 성큰을 뚫는다는 발상은 좋지 않죠. 예. 성큰 콜로니 숫자를 늘립니다, 박동민 선수. 성큰 콜로니가 한 번에 골리앗에게는 그 폭발형이라 40씩 데미지를 주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임요환 선수 팩토리 3개 정도 되고요. 성큰 콜로니가 있다면 이제 탱크만 추가시켜서 탱크, 벌처, 골리앗 이런 양상으로 뛰어오게 된다면은 박태민 선수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참 그 이 특별전 때 그 기존 팩토리 선수와의 특별전 때도 임요환 선수가 한 번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전략, 예,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예, 한 경기씩 재미를 보더니, 이것도 사실 한 번 이상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아, 네, 메탈리스크, 모리아스에게 걸렸는데. 네. 지금 글쎄요, 박태민 선수에게 있어서의 파이프는 뮤탈리스크를 이용한 베릴라 전술보다는요, 오히려 될 수만 있다면, 가능만 하다면, 러커를 드랍하는 쪽으로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은. 예. 네, 멀티도 하고 있는 임요환 선수 SCB, 뮤탈리스크를 겁나만은 그러나, 골리아스가 그 뮤탈리스크를 처리합니다. 박태민 예. 선수의 모습. 또 골리아스의 그, 대공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지금 끝났죠? 네. 자, 지금 하나하나, 그러나 이제 방금 전에 그 뮤탈리스크로 시간을 좀 벌면서, 뮤탈리스크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 히드라리스크를 모으고 있었군요. 예, 뭐 골리앗이 이제는 히드라리스크와도 어느 정도 싸워준다. 예, 싸워준다라는 거지 히드라리스크를 압도한다 정도는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네. 히드라가 수가 많이 모이게 되면 골리앗이 히드라한테 안 되죠. 거기에다가 네. 지금 에블레션 챔버 두 개 공방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해주고 있거든요. 자, 맞습니다. 예, 이묘한 선수 예, 탱크 없이 골리앗으로만 히드라를 상대하려고 그러거든. 예. 히드라리스크와 골리아스의 맞대결인데요. 그래도 탱크가 예. 옵니다. 뒤어서 탱크가 옵니다. 자, 탱크 그리고 골리아스 추가하는 임요환 선수. 야, 그래도 예. 일단 승부를 내지 못했죠. 확실히 1.07에 비해서는 골리아스 예, 히드라를 이긴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1.07에 비해서는 골리아스 진짜 엄청 잘 싸우네요. 예, 정말로 진짜. 그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공격력이 세졌다고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사실은 원래는 뭐 사정거리 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야 진짜 세졌네요. 아 지금 근데 박태민 선수 지금 이타면 이제 밀어내는 데 성공했고요. 지금부터 러커를 변태시켜서 뭔가 게릴라 전술을 펼쳐야 돼요 지금. 예 그리고 러커가 이제 이 맵이 예, 저가 뭐 테란 이기기가 뭐 이런저런 측면에서 조금 뭐 어렵고 뭐 이런 측면이 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언덕 아래쪽에 미네랄 주변에 그 러커를 이 그 버로우 시키면요. 언덕 아 예. 그 이묘한 선수가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그 저그가 진격할 수 있는 그 예, 길목을 예, 사수를 하는군요. 네. 아, 자, 오로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드랍은 아닌 것 같죠? 일단 정찰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만은 골리아스에게 걸려서 비명행사. 오버로드가 뮤탈리스크보다 HP가 높죠. 그러나 골리앗이 예, 그 오버로드와 뮤탈리스크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는 오버로드를 훨씬 빨리 잡고 순식간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들이 사거리 업된 골리앗들이 저렇게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드랍 공격하기도 참 난감하겠네요. 진짜로. 지금 박태민 선수의 생각은 어떤 확장력을 이용해서 예, 히드라의 업그레이드된 양과 양으로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데 그때까지 임현 선수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게릴라 전술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박태민 선수. 뮤탈리스크. 박태민 선수는 뮤탈리스크로 뭔가 이 경기의 활로를 좀 뚫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탱크와 골리아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테헤란이 말이죠. 탱크와 골리아스를 조합한 그 부대로 상당한 파괴력을 보이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메카니 예. 운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거 상대로. 예, 초반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1.08이기 때문에 예, 구드론 러시를 해봐야 예전 07 때보다는 좀 이 타이밍은 늦고 예, 그러니까 뭐 구드론 러시를 저그가 안 할 게 뻔해 예, 라는 생각으로 이묘한 선수가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네. 입구를 막지 않으면 저그 상대로도 메카닉으로 가는 거는 너무 도박이죠. 자, 이묘한 선수. 근데 정말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것은 박태민 선수 왜 러커를 안 만드는지는 좀 의아하네요, 사실. 아, 뮤탈리스크로 정면 대결인가요? 아, 골리앗하고 싸워주면 안 되죠. 무모한데요. 예. 골리앗 숫자가 또 워낙 많습니다, 지금 상황. 자, 지상으로 히드라리스크 진격을 하면서 공격으로 뮤탈리스크 예.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박태민 선수 약간 좀 무모한데요, 저거는. 아, 순식간에 그 시즈모드 앤 탱크의 공격력의 히드라리스크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예, 뭐. 히드라리스크를 거의 반부대 한꺼번에 몰살하는 거 보세요. 네, 그나마 뭐 골리앗을 다 잡아주긴 했는데 피해가 더 크죠, 박태민 그렇습니다. 선수가. 그러나 이 뮤탈리스크로 탱크들을 공격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 예, 피해가 좀 있습니다. 약 두세기 정도라도 이제 골리앗이 또 추가되어 나와가지고 뮤탈리스크와 싸워주면 뮤탈리스크가 그 골리앗들하고 계속 싸워주기는 또 예, 좀 그 뭐랄까요? 벅차거든요. 네. 야, 그렇죠. 그래도 예. 예. 거기에다가 지금 임요한 선수는 그 앞마당 멀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병력이 네? 급속도로 증가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저그 테란전에 중요한 것은 테란의 어떤
저그 입장에서 갤라전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싸움에 치중해 하고 있어요 지금 박태민 선수. 예, 박태민 선수가 멀티를 한 군데 한 것 같긴 한데요. 아, 자 앞쪽으로 앞쪽으로 진격합니다. 예, 박태민 선수는 이렇게 됐으면은 차라리 그 예 발업 저글링들을 좀 다수 확보를 해서 예 히드라 뭐 어차피 뮤타 간 김에 히드라 뮤탈리스크 저글링 퀸즈 네스트를 짓는데요. 아 이거는 가디언을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근데 골리앗 예 사업된 골리앗하고 골리앗이 수가 저렇게 많은데 가디언 가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자 지금 팩토리 숫자를 늘리고 있는 임요환 선수인데요. 팩토리가 지금 다섯 개예요. 다섯 개군요. 예. 아 지금 왜 오버로드의 스피드업까지 낸 상황이고 왜 러커에 의한 게릴라 전술을 안 펼치는지는 상당히 의아스럽네요 사실. 그렇죠. 임요환 선수가 저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러크 오버로드가 들어보는 거에 대한 수비는 어느 정도 해놨을지 모르지만 그 반대 방향 12시 방향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오버로드가 날아가면은 그 오버로드가 언더 그 러커를 싣고 와서 드랍을 해서 버로우만 성공을 한다면은 임요환 선수가 막아내더라도 그거 막을 때까지 예 실컷 재미는 사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박태민 선수가 여기서 자신의 의도인 이런 양과 업그레이드로서 승부를 하려면 멀티가 더 많아야 됩니다. 사실 3시 쪽 중앙에 가까운 지역 예 임요환 선수 멀티를 시도합니다. 히드라리스크가 공방 2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었네요 지금. 네, 히드라리스크 날아가서 팩토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수비할 수 있는 유닛 지금 골리아스가 두기 있는데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아 공격 나간 유닛들을 컨트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임요환 선수. 네. 아, 저 파괴하던 거 마저 파괴해야죠. 아, 박태민 선수 왜? 예, 그렇지 않으면 저기 들어가서 뮤탈리스가 게릴라전을 펼치는 의미가 없죠. 아, 자, 임요환 선수는 박태민 선수의 진영 쪽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성큰 컬러니 시즈 탱크의 공격으로 하나씩 하나씩 파괴돼가고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는 물론 가디안 쪽도 생각을 하겠지만 예, 디파일러를 혹시 또 생각을 하나요? 예,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예. 아 근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네요. 아 지금 하이브로 간 거는 혹시 박태민 선수는 그냥 단순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간 건가요? 좀 전에 보니까 히드라리스크가 공방이 모두 2식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볼루션 챔버는 두 개를 돌리고 있는데 예 레어 단계에서는 3업식을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아 이거 들켰네요 여기 이제. 자 임요환 선수 힘인데요. 자 골리아스와 탱크를 몰고 공격을 해들어가는 임요환 선수. 임요환 선수 자 승기를 잡습니다. 여기 완전 무방비죠 지금. 네. 자 뮤탈리스크와 히드라리스크로 수비를 나섭니다만은 아 지금 골리아스 저 워낙 많고요 미사일 터리까지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아 박태민 선수 힘들어요 지금. 아하 히드라리스크 뒤로 밀립니다. 입구 아래쪽에 있는 미나 멀티저 포기했고요. 또 골리아스의 공격으로 3시, 9시 쪽 내륙 쪽에 있는 멀티도 위험합니다. 자, 공격을 해들어갑니다. 본진인데요. 예, 08에서 골리앗이 아무리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 예, 테란이 저그 상대로 그리고 이 메카닉 테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예, 공격 병력의 약 80% 정도가 골리앗이거든요, 지금. 네. 참 이묘한 선수 진짜 특이하게 하네요. 역 가해집니다. 자, 이제 끝내지 말려는 듯 임요환 선수 탱크와 골리아스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에볼루션 챔버 두 개 동시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예. GG 나오나 GG! 박태민 선수 참 안간힘을 써가면서 뮤탈리스크와 히드라리스크로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임요환 선수에게 결국 밀리고 맙니다. 자 임요환 선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드랍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저그를 잡아내는 새로운 모습. 자 1승을 먼저 챙기는 임요환 선수입니다.